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악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계속해서 이 루머가 돌았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얘네하고 지금 네, 얘네들 지금 시트론이 오늘 밤 오후 11시에 중대 발표합니다. 중대 발표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루머예요, 루머. 예. 근데 이게 루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사실의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무슨 얘기가 쏟아지고 있냐면 그 오늘 11시에 아마 만약에 이제 파산 발표에 대한 이 루머가 돌아요. 이것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네.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셨으면 1번. 그러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자, 지금 보면 여기 뉴스, 우리 한국경제TV 뉴스 10시 전에 나왔죠? 게임스탑 사태로 헤지펀드의 대굴욕, 목숨 위협, 도와달라.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공매도를 주도한 시트론 리서치가 항복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월가에서 공매도 전설로 불리우는 헤지펀드의 대표가 개미군단에게 관리를 요청했다. 뭐이 내용을 보면 시트론 리서치 대표가 지금 보시면 쭉 얘기 보면 이 공매도를 이게 이제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편입이 됐고 이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최근 사업이 불투명하면 게임스톱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선언했죠. 네. 지금 공매도에 투입한 돈의 100%를 잃었다. 네. 자신 때문에 돈 혼란이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위협까지 느낀다. 이게 아마 이제 그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밤 11시에 네, 이 시트론의 파산 가능성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트론이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11시에 파산을 루머예요, 루머. 근데 진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짜면 이제 급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지금 왜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시장이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이 시트론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파산 진짜 파산을 한다, 오늘 11시에 중대 발표해서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산 절차 들어가겠죠? 청산 절차 들어가요. 그럼 청산 절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겠죠? 보유한 자산?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겠잖아요. 매각. 그러면 이게 물량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첫 번째, 이제 시트론 11시에 만약에 중대 발표에서 진짜 파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시트론이 갖고 있는 자산의 청산 절차에 의해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거고, 당분간 물량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하락하겠죠. 지수는 하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이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파산 루머가 가짜다. 그럼 오늘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가가 얼마 빠졌죠? 잠깐만요. HT에서 또안 열었네. 잠깐만요. 제가 HT에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HT에서도 안 열고 방송했네. 잠깐만요. 오늘 3포인트 빠졌네요, 그죠? 네, 오늘 3포인트 빠졌는데. 오늘 지금 이제 코스닥 3포인트 빠졌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파산 루머 가짜다. 그럼 그냥 급반등 나오는 거, 급반등. 네. 이해했죠? 네,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제 이게 왜 빠졌는지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주가 빠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이 루머가 루머로 끝나길 바래야 되는데, 이 지수가 빠지는 거 봐서는 이 루머가 진짜일 경우를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진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진짜인데. 자, 이게 만약에 진짜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차트도 안 열. 자, 제가 이게 코스피 얼마까지 기록 했어요? 예. 네. 얼마까지 기록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 200, 2900. 그죠? 맞아요? 예. 네.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얼마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890. 890이라고 했잖아요. 아, 더 이상은 몰라요, 저도. 네, 루머가, 네, 거기까지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11시에 진짜로 발표, 이게, 11시에 진짜로 발표 해서, 뭐, 가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급반등 나올 거고요. 만약에 진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항상 악재가 미래의 불확실한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가 현실화되면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그 우려감들이 현실화되면 주가의 하락폭은 좀 크진 않습니다. 네, 크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지수가 빠질 거냐. 네, 그걸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올라가지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그냥 쭉쭉 빠집니다. 뭐, 여러분들, 뭐, 세력주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쭉쭉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락의 클라이막스에서는, 가장 많이 빠집니다. 네.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시장이 이제 저는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제 파산 루머가 진짜 가짜이면 그냥 반등이 나오는데 진짜면 이거는 시장은 낙폭가대로 갑니다. 네. 이해했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 낙폭으로 갈것 같아요. 네, 낙폭으로 갈것 같고 인버스 사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3,100포인트에서 인버스 추천드렸고 주식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자연스럽게 빠지면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어저께, 오늘 이제 제가 회원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세요.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어저께 올라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그죠? 상승했는데, 오늘 시가가 고가잖아요. 시가가 고가면서 장중에 밀렸잖아요. 네. 그죠? 종가가 이제 끝났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면 이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리주면도 하단선을 지지를 못하면 시장의 악재가 있어야 된다. 그 악재는 저는 뭐라 그러죠? 북한 문제에 대한 악재를 얘기했죠. 네, 북한 문제에 대한 악재.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미국 시장에서의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다. 네.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냐? 여기서 사야죠. 네,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제가 오늘 코스닥 890이라고 그랬잖아요. 890이면 오늘 몇 포인트 빠졌습니까? 오늘 고가가 5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그죠? 고가, 저가. 52포인트 정도. 62포인트 빠졌나요? 아, 52포인트 빠졌네. 자, 그러면 890이면 오늘 같은 하락이 한번더 나와주면 이제 진바닥이 되는 거예요. 아, 진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반등 구간이 됩니다. 네. 반등 구간. 네. 자, 2에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2에다 1번. 네. 2에다 1번. 네. 아셨죠? 네. 자, 지금은, 네. 그럼 우리 유리원님들은 주식 오늘 좀 샀잖아요. 그죠? 어저께 시스윅 상한가 먹고 후속주라고 샀는데 빠졌잖아요. 그죠? 예. 네. 빠졌는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방이, 지금 하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50몇 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890포인트까지는 하방은 몇 포인트 열려있어요? 30몇 포인트 열려있죠? 그러면 주식들이 평균 몇 프로 하락할 것 같아요? 5% 정도 하락합니다. 평균.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닥 주식들은 지수가 이제 890까지 빠지게 되면 평균 한5% 정도. 4%에서 5% 빠져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텨야지. 그죠? 터서야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라고. 예. 제 얘기 안 듣고 매매하면 이제 어저께 시스윅 먹은 거다 뱉는 거예요. 네, 아셨으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유료회원님들은 예. 신한식이 낙폭과대 하락장에서 엄청 잘하잖아요. 저 믿고 그냥 있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종목 이제는 여기서요. 어떤 주식들이 많이 빠질까요? 주도주가 많이 빠집니다. 주도주. 이제는 주도주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낙폭과대 섹터들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빠지더라도 우리 시스의 후속주는 플러스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가 났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50포인트 빠졌는데 걔는 아침에 엄청 강했고 버텨주잖아요. 그죠? 버텨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이 빠지면 아무 주식이나 사면 돈을 못 법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공개 방송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손해 나고 계신 분들 한번
5번 한번 찍어보세요. 손해나고 있다. 예. 수익이 안 난다. 지금 손해나고 있다. 예, 5번 한번 찍어보시죠. 5번.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이렇게 올라올 쪽에는 사실 그냥 뭐 혼자 매매해도 돼요. 이렇게 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혼자 하시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이요? 못 벌어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안 돼요. 네. 제 공개방송에 그냥 들어오셔서, 아, 그냥 얘 뭐 공개방송 하는구나. 네. 잘못하면 이제는, 잘못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야, 이제 주가 빠진단다. 주식 팔아야 되겠다. 예? 주식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고. 자, 근데 주식을 파는데, 어디서 파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같은 주식이라도 내가 최바닥에 파둘 거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팔을 거냐. 예,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 890 밑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890에 내려와도 팔아야 되는 주식은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공개방송 회원님들이 지금 200명 넘게 와 계시는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릴 거는, 예, 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네, 아셨죠? 그리고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매수해서 수익이 안 나면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 매수해서 마이너스 폭을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2천이에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더 갖고 있다 팔아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제3자 입장에서 전문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료님들 오늘 두 종목을 샀어요. 시석 후속주라고 해서 두 종목을 샀습니다. 끝까지 믿고 쫓아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이해했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네, 내가 지금 뭐 100만원, 200만원 혹은 500만원, 1000만원 마이너스 나는데 이제부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싹 밀어버리고 매매를 어떻게 할지. 근데 사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막 1000만원, 2000만원 눈에 보이면 뭐 매매가 시키는 대로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매매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세요. 그냥 사놓고 분할로 사놓고 계좌 보지 마세요. 계좌 왜 봐. HTS 닫고 그냥 쉬시라고. 네. 쉬시면 돼. 뭐가 문제?
상한가 가는 주식도 여러분들이 못 먹어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급소다. 내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뭐다 알려준 거지.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이건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여기 이제 지표 내려오면 그냥 사면 되지. 월요일날 그냥 개파라가 쉽게 나오면 딱 들어가면 뭐 내가 봤을 땐 평균 한5% 정도는 수익 나겠구만. 그리고 지수 반등 나오면 뭐10% 뛰기는 뭐 충분히 먹죠.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1 말씀드릴게요. 수익 매매 안 됩니다. 2 재료주 매매 안 됩니다. 3 단타 매매 됩니다. 이건 이제 장이 변해서 예, 단타 매매하셔. 수익 매매는 900 내려오면 여기서 900에서 850선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사놨다가 이때는 스윙으로 사셔도 돼요. 스윙으로 이렇게 반등. 자, 주가가 이제 해외 악재 때문에 주가 좀 빠졌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주가가 빠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이제 최고 많이 나왔던 게 384억인가 6억 정도 됐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 밀릴 적에 단합이 될지. 예, 우리가 이제 뭐 단체가 아니잖아요. 단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단체, 그 단체잖아요. 그죠? 법인, 단체. 근데 그말 그대로 개인은 개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서 받아줄지 아니면 손절할지. 한편으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600, 정확하게 2600에서 2700 사이에, 예, 뭐가 많죠? 뭐가 많습니까? 인버스. 인버스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2600에서 2700에는 인버스를 물려 계신 분들이 요까지는 데려오면 또이또이 치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환매수,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2600이 2700이 지금 3000인데 거의 3000이잖아요. 그럼 30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그죠? 네. 시트론입니다. 3일에 3천만 원 손실. 이게 더 빠져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리님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아,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익인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뉴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악재인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악재가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한 가지 또 악재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이 네, 시장이 좋아서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로 가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의 경기부양책, 사상 최고의 경기부양책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안 없어지고 지속되면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 딥 우려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풀었는데 경기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아요. 더블 딥. 네, 그죠? 말 그대로 더블 딥은, 네, 경기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악재이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지금 관건은 이제는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네, 들어올지 받아줄지 그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 보면, 자, 뉴스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타격받은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죠? 그나마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지명자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저는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70%가 넘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경기 부양을 계속 한 번 더 나오겠다. 경기 부양. 미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한 번 더 하겠다 라고 하면 유동성 정세가 더 되면서 지금의 지수 하락이 저가 매수기이긴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하게 되면 국가 부실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 부실. 그래서 경기 부양도 이제 맘대로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하잖아요.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국가의 그 재정이 무지하게 부실해지죠.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이 저는 이제 만약에 미국이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정책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할까요? 2023년까지. 네, 금리 2023년까지는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그죠? 섣불리 이렇게 돈 많이 풀어놓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밀리면 뭐 시트론 파산설에 대한 악재는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가 매수 기회.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악재가 있는 애들은 세무조사한다 뭐 이런 악재, 이런 애들은 이제 팔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뉴스를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지수가 바닥에 와야, 예, 이 지금 보시면 헤지펀드 공매도 머스크 사기 행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뭐 빨간색이고 뭐 나스닥 선물이 뭐 은봉이고 뭐 하락하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밤 11시에 시트론이 이제 중대 발표가 파산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여기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죠.
한국이산 노바백스 백신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네. 89.3% 89.3%입니다. 그죠? 쭉 보고.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화요일이나 그때부터 주식을 좀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뉴스 보는 것들은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과 대선 가상 대결에서 크게 앞선다. 45.9%, 30.6%. 아셨죠? 네. 이런 것들 지금 사세요. 차기 뭐 대통령, 이게 지금 뭐 900포인트 내려오면 이런 거 테마주 사야지. 그죠? 제가 그 유튜브 신현식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신현식 파트너. 자, 여기 보면 신현식 파트너가 여기 없네. 아, 여기 해놨는데 없어졌네요. 이재명 관련주가 뭔지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네. 뉴스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좀 좋은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네, 종목들 보면, 이 프롬파스트 있죠? 프롬파스트. 이재명, 잠깐만요. 프롬파스트가 아니고, 뭐 동신건설도 이재명 관련주죠? 그죠? 네. 얘가 대장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 뭐, 800, 코스닥 890 내려오면 뭐 이런 거 사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거. 신풍제약도 이거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건 또 빠집니다. 이거는 이건 7만원까지 모멘텀이 없어요. 얘는 20만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게 플러스 돌렸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네. 빠지는데, 신풍제약은 일단은 뭐, 피라믹스인데, 뭐, 그게 임상이 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지. 그리고 이게 워낙, 이게 주가가 8,000원짜리가 20만원 갔으니까, 이 보세요. 1, 2, 3.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죠? 산모양. 이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길게 이제 턴 하겠다라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한 7만원 선 내려오면 10% 뛰기 단타. 이게 이제 테마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테마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제 19만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네. 이해했죠? 이런 것도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주식들.
신원종합개발, 예. 정책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조금 별표를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아, 그린벨트 내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이 정부 정책주들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890 내려오면, 그린벨트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찾아야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CL이 코로나19 항원검체, 요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셔야죠. 네. 그죠?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 그 핵심은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의 별표 다섯 개입니다. 항상 어떻게 산다, 이제?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잘 보세요. 자, 여기 시가가 떠서 시작했죠. 예, 시가 떴죠. 고가죠. 시가임에도, 그죠? 자. 자, 어저께 대비해서 오늘 시가 떴죠. 시가가 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종가가 저가예요. 여기도 종가가 저가, 어저께도 종가가 저가. 오늘도 거의 종가가 저가입니다. 밑골이 조금 달고.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가에 주식을 오전에 사서 계속 갖고 있으면 종가가 저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냐? 살 거면. 장중에 살 거면 요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선물 보면서. 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침에 요런데. 요런데 사서 이렇게. 단타 70분. 단타 70분은 이제 선물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시잖아요? 고민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뭐냐면 이제 900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미국 시트론이 이제 오늘 오후 11시에 발표 만약에 파산 발표하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보는 지지 라인은 900입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이 900포인트, 그럼 900포인트에서 지지가 안 되면 뭐가 나요? 투매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매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900에서 사면 안 되고, 투매 나오니까, 890에서 870포인트, 그때는 사야 돼요. 사서, 네. 사서,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 있죠? 네. 파산에 대한 악재, 그 시트론 악재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악재가 나오면 쭉쭉 빠지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만약에 월요일날 코스닥이 900을 시초가에 이탈한다. 그럼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사야죠. 그럼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시간외로 매도해야 되나? 늦었죠. 매도가 늦었어요. 네. 매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900포인트 이탈하면서 투매 나오면 그때 딱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2, 3일 더 반등 나오고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최저점에 손절하고 최저점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이 신원종합개발처럼 강한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네, 맞은데, 힘듭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121선 있죠? 네, 요거. 880선. 거기 있더라면, 상승 추세는 끝. 그럼 상승 추세가 끝났으면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이 빠지더라도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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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주대. 이게 100이면 반등은 20. 그리고 또 여기 1번 반등보다 2번 반등이 더 작고 3번 반등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냥 지금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면 반등도 빨라져요. V자 반등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는 시장 자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단기 박스권. 근데 조정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와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박스권이요. 880에서 973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이 박스권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갈 거냐, 상승으로 갈 거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이해했죠?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지금 오늘도 이제 제주주 관련주 좀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좀 볼게요. 상승한 섹터들. 오늘 상한가가 뭐 무지하게 적네요, 그죠? 상한가가 적고 상한가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락. 네, 셀리버리. 네, 셀리버리. 이거 유리회님들 기억나시죠? 제가 셀리버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셀리버리. 이거 추천하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네, 연락 끊고 잠수할 거면 이거 추천하라고. 이민갈 거면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네, 어떤 애들이 빠지나.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빠져요. 봐봐요. 자, 셀리버리도 그렇고, 악재 있는 애들 빼놓고, 봐봐요. 얘도 보세요. 금호, HT도, 이거, 재료 노출되고, 빠지잖아요. 이런 거, 이제, 증거금 100%짜리,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증거금 100%짜리 하시면 돼. 증거금 100%짜리 하시면 안 됩니다. 파맵심 빠지고. 인포뱅크. 많이 올라왔던 애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지수가 고가권에서 빠지면 이렇게 주도주였던 애들이 빠지는데, 이거 한 두세 번 빠지면 그냥 50% 마이너스 나는 거는 그냥 뭐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이 보세요, 이거. 많이 빠지잖아요. 금호석유. 됐죠? 네. 백조 손실이요? 백조 손실이면 뭐 조금 세긴 세네요. 네. 백조 손실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한 23조니까 3배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수 빠지는 게 맞네요. 네. 지수 빠지는 게 맞아요.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왜 주가 빠지는지 이해했죠? 네, 이제 대응 전략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는 이해했다. 1번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 대응 전략까지. 제 공개 방송 도움 되세요? 네.
도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니까 뭐 좋네요, 저도. 근데 도움 되는 게 보다 이제 매매에서 진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매매에서 수익 내셔야지. 뭐 제 공개 방송 백날 들어서 아 도움 되는구나. 근데 수익을 안 연결이 안 되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지. 네. 안 됩니다. 아, 아셨죠? 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의 시간. 운명의 시간. 자, 운명의 시간은 영업할 시간입니다. 참이 주가 빠지는데 영업하는 것도 참 힘들긴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수는 빠지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신 분들 월요일 날 꼭 오세요. 월요일, 화요일. 네, 이때 오셔야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꼭 오셔야 돼요. 네, 월요일, 화요일 날 오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고 그럴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오시면, 현금 많으신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하락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많으신 분들, 현금 보이면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타방에서 전문가 변경 가능합니다. 1599에 0700번이죠. 여기 전화해서 방이동 하셔갖고 오세요. 방이동 하셔서 오세요. 네. 수익 어떻게 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익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 오시게 되면 이 하락장에서 매매는 이제 하락장에서 매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매매했던 스타일들 자체를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식을 추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이 이게 지금 현재 만원이에요. 근데 지수가 빠질지, 지수가 반등 나올 타이밍인데 정확하게 제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뭐 9,000원까지 빠져 저점이다. 그럼 만원에 몇 프로 사고 9,000원 내려오면 더 많이 산다. 그리고 올라올 때 팝니다. 이러면 네,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우리 저희 방 회원님들이 진짜 그 되게 좋은 게 장 빠지면 이제 잠 못 자고 힘들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힘들잖아요. 아유 뭐 힘들어. 그냥 계좌 딱 닫고 그냥 버티고 현금 있다가 지수 그냥 뭐 900 깨지고 890 내려오면 딱 받아버리면 되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890이나 800 뭐 지수 800, 코스닥 880 내려오면 거기서 받아서 물려도 살아요,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제가 또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 자, 5,000원, 5,020원에 샀어요. 여기 보면. 5,020원에 샀다고 칩시다. 이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5,120원에 추천드렸는데 이거 빠지잖아요. 자, 5,120원에 추천드렸어요. 그 여기 4,7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몇 프로 빠졌습니까? 8% 빠졌잖아요. 손절이? 손절하면 여기서 8% 빠질 때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잖아요. 여기 상한가 갔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회원님들 한번, 아니 여기 계신 무료 회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현식 파트너가 우리바이오를 5,120원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매매했으면 여기서 손절합니까 안 합니까? 손절한다 1번.
네, 5,120원에 추천했어요. 네. 손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절하는데, 아주 손절하고 더 빠지면 되는데, 이게 상한가가 아니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실수업도 봐봐요. 요거, 얼마에 추천했어요?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2,000원대 사고, 2,000원 깨질 때더 사고, 신규 현님도 1,900원 사고, 이거 얼마 빠지면 여기까지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가 넘어요, 마이너스. 이거 손절할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어요? 못해요, 매매. 혼자서 못합니다. 이거 2,8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와, 씨.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오늘 두개 주식 드렸잖아요. 네, 분명히 네. 한번 보세요. 네. 나 준상한가 먹여드릴 자신 있어요. 예, 저욕 많이 해요. 예. 저욕 많이 먹습니다. 제 방에 있다가 리딩 끝까지 안 듣고 나가잖아요? 그럼 난저 방에서 손실 보고 자빠져갖고 손절했는데, 쟤는 이제 한 2, 3주 있다가 수익 났대. 이거 왜 팔아? 더 사야지. 이렇게 매매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이못 쫓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한주딱 사요. 한 주. 마이너스 한20% 밀리면 이제 그때부터 사서 들어갑니다. 네. 아휴, 뭐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금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 방이 있는데 수익이 안 나시고 하시는 분, 방 이동하셔갖고 꼭 월요일날 오십시오. 월요일날 오면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2주 동안에 상한가 5개 먹었습니다. 3주 동안 5개 먹었는데, 이제는 보세요. 저번 주까지만 해더라도, 아이고야. 저번 주까지만 해더라도 그냥 뭐 상한가 묶고 뭐 수익 많이 나는 거뭐 시장 때문에 돈번 거지. 맞잖아요. 시장 때문에 돈번 거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없으면 이제 수익이 안 납니다. 네. 이해했죠? 네. 이제부터 실력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나요. 네. 수익 안 나니까요. 자, 꼭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안식 파트너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도 제2의 시소, 우리바이오 장 빠질 적에 수익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자, 링크 한번 올려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유리해님들. 유리해님들, 흔들리시면 안 돼. 네. 아셨어요? 네, 흔들리면 돈못 벌어. 네, 여태까지 와운에 가서 2년 동안에 내가 저렇게 해서 저런 투자해서 수익 못낸 주식, 최종 매도까지 실패한 게 없어요. 맞죠? 없죠? 한 종목 남아있는데 걔도 수익권이죠, 지금? 없어요, 없어. 제가 지금 이 매매에서 중간에 탈퇴하신 분들은 다 손해고, 최종 매도 사인 될 때까지 내가 손해난 게 없습니다. 뭐, 재료주는 손절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우리는 간단합니다. 8시에 들어와서 9시 반, 10시까지만 딱 듣고, 매매하고 딱 해놓고, 매수 딱 해놓고, HTS 닫고, 목표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걷다가 매도 딱 걸어놓고 그냥 HTS 닫고 그냥 보지 않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재료주 매매하는데 하락장에서 재료주 매매 안 하고요. 일주일에 종목은 한 10개 내외로, 하루에 10개가 아니고요. 많으면 15개, 일주일에. 적으면 10개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두 개, 세 개에 집중해서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네. 전문가 변경. 방이동. 1599-0700번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오십시오. 자, 우리 회원님들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누나랑 깜짝하지 마세요. 예. 누나랑 깜짝하지 마세요. 예. 아, 뭐, 이거, 제가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장이 전문가. 자, 오늘 수고하셨고, 유료회원님들은 이제 저녁 때, 일요일 저녁, 오후 9시에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가 없어서, 네,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늦지 마시고, 다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